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다란 지강이입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가을 단풍. 단풍 하면 솔직히. 내장산을 돌며 바람 불어오면. 네, 아무래도 여기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거기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디요? 호명수 있는 쪽인가? 호명수? 호명수. 진이 언니가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블루 여러분. 진이 언니가 목이 너무 안 좋아요. 아, 단풍하면 또 설악산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 설악산. 가부가 확 가서 그걸 느껴본 적은 없어. 내장산에서 저희가 가본 적이 없지만 맞아. 듣기만 해서 가고 싶은 거. 그 얘기요. 꼴값 축제. 꼴값 축제 언니가 얼마 전에 다녀왔대요. 근데 됐죠. 한 2, 3년 된 거 같아요. 아, 2, 3년. 2년 정도 된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꼴값 축제가 그 정말 우리가 이제 깝친다는 표현을 해도 괜찮잖아요. 정말 까불고 막 깝치는 그런 진짜 꼴값 받나 하는 축제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꼴뚜기 갑오징어 축제였어요. 그래서 꼴값 축제 저는 아직도 그게 너무 기억나요. 맞아. 되게 유명한, 서천은 유명한 축제예요. 맞아요. 꼴값 축제. 혜연 씨는요? 저는 군부대에 이제 오랜만에 걸그룹 이후에 군부대를 갔었는데 항상 어른들하고 소통하다가 젊은 장병 여러분, 장병분들 앞에서 하려니까 개그도 안 먹히고 해서 제가 한번 그걸 해봤어요. 억지야! 했더니 갑자기 거기서 빵빵아! 여러분, 영차! 이렇게 영차! 나가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억이 남았어요. 밈으로 이제 다 대화가 됐어요. 아, 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억지야! 빵빵아! 몰라요? 그 군부대를 저는 되게 오래전에 은퇴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럼 요즘에 그 밈도 모르시나요? 밥 먹었어? 살라 해요 나한테! 형 그거 알아. 알아. 본 것 같아. 오. 그치, 나한테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 자꾸 이런 캐릭터 가면 안 되는데. 야, 미치겠어. 혜연이 좀 알려주세요. 이게 진짜 어떡할 거야. 저는 마이진 팬카페 블루입니다. 우리 블루 여러분들 항상 언제나 어느 각 지역마다 저를 위해서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진짜 비가 오나 태풍이구나 정말 많은 그런 걸 많이 겪으시면서까지도 저를 응원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저는 블루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예! 우리 해바라기 여러분. 네, 저도 뭐 전국 방방곡곡 함께 응원해주시고 함께 무대를 꾸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해바라기 분들밖에 없는 거 아시죠? 늘 건강하시고 언니는 블루님들밖에 없고 하지만 우리 다 같이 응원해주잖아요. 좋아요. 이래서. 네, 건강 조심하셔서 오래오래 같이 좋은 추억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텐입니다.